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주기계는 기계 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 정보 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추가 등록하시오. 자, 등록해 보겠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해당되는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이므로 일반 거래처 하단에다가 지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계정의 대체적용 3번에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을 등록하시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지문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 누르고요. 그다음에 복리 후생비 클릭하신 다음에 중간에서 그다음에 우측에다가 대체 적용 번호 3번 쓰시고 그 오른쪽에 지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외주 가공비 제조원가에 속함 5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그러면요, 정기분 거니까 정기분 재무제표에 가셔갖고 제조 원가에 속한다고 그랬으니까 외주 가공비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누르시고요. 하단 빈 칸에다가 외주 가공비를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외주 가공비 550만 원 추가하면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됩니다. 변경된 금액을 확인하고요. 8,015만 원입니다. 자, 이거 내다 팔아야 되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 우측에 금액을 누르시고 방금 수정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입력해 줍니다. 8,015만 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단기 순이익이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단기 순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누르시고 상단에 불러오기 하시면 정기분 손익 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되므로 확인하고요. 이 단기 순이익이 변경됐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변경되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율 이익률과 같아야 되므로 3,676만 원을 확인하시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율 이익률금 방금
확인한 3,676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엔터까지 치셔야 돼요. 이 차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면 수정하시면 안 되는데요. 중요할 경우라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실 때 최손 이재순으로 하셔야 돼요. 최손 이재. 자,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이게 결산 보고서 만들 때이 순서대로 또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항상 수정도 결산 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수정도 이 순서대로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왔다 갔다 안 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금액이 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일반 전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이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안 나옵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용 입력은 생략하는데 타기장 대체라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타기장 대체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는 이제 거래처를 꼭 등록하셔야 되고요. 거래처를 꼭 입력하셔야 되고 코드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쪽에서 쓴 비용은 5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 쪽의 비용은 800번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지식 없으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입력을 클릭하시고요. 자, 주식회사 서창상사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소금 주식회사 신흥기전 발행 1,000만 원으로 빼서 양도받다. 자, 그러면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차변에 받으러 신흥기전 거 받았으니까요. 신흥기전 거래처에다 넣어주시고 1,000만 원.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대변에 외상대금을 받은 거죠. 누구 거? 서창상사 거. 그래서 서창상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고요.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8월 8일. 지난달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온천징수세액인 예수급. 자, 급여 지급할 때 온천징수하면 예수금 처리하죠. 22만 원 중 2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그러면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은 부채니까 부채에서 없애야 되죠. 차변에 부채 감소 예수금 쓰시고, 자, 대변에 보통 예금 20, 대변에 현금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네,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72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자, 9월 30일 치고요. 자, 소실됐으니까 이제 제품은 없고요. 화재로 소실됐으니까 차변에 재손실이 되겠죠? 재손실. 대변에 사라진 재고자산을 넣어야 되니까 제품 쓰시고요. 대변에 제품은 원래 팔렸을 때 쓰는 건데요. 팔리지 않고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재고자산이 거래된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적용란에다가 8번 입력하셔갖고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들어가세요. 팔리지 않았으므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게 해줘야 됩니다.
이 8번 타기적으로 대책을 입력하지 않으면 매출혹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예, 보고서가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이 적용은 그래서 지시사항이 있듯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비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운송장을 발급받다. 매출과 관계돼서 발생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면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금으로 하셔도 돼요. 출금으로 하면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입력 속도가 훨씬 빨라서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11월 8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300주. 액면금액 1,000원짜리인데요. 예, 취득 시에 1,500원. 예,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1,500원으로 기재가 되는 거죠. 예, 주당 1,300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다. 싸게 처분했어요. 이렇게 싸게 처분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길 때, 혹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그 계정 거 먼저 쓰라고 돼 있습니다. 가로에 보시면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자, 차변의 현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자, 금액은 네, 300주 곱하기 1,300원 해가지고요. 39만 원 쓰시고. 대변에 차변부터 써볼게요. 예,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손실 난 거는 예, 200원 더 싸게 처분했으니까 200원 곱하기 300주. 자, 그래서 326 그래갖고 6만 원. 자, 대변에는 자기 주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연말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현금 300만 원 지급하다. 12월 26일 기부금 현금이 되겠죠? 예, 출금으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출금으로 저는 입력을 할게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요, 예, 일반 전표 입력과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겁니다. 화면 하단에 분괘까지 처리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는 전자 여부를 입력하여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거기까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8월 25일. 영업부의 거래처인 만모스물산의 사업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 화환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계산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 쪽에 가셔야고요. 53번 면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 물건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보시고 그대로 화환 넣고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책을 봐주시면 이제 계속해 보여주기 힘드시니까 보여주기 힘드니까요. 남동고 도매시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니까 전자란에 열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그랬으니까 1번 현금 처리하시고 영업부 거래처라고 그랬으니까요. 거래처에서 환을 주면 계정 과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관리비 접대비로 그래서 접대비로 이렇게
아래쪽을 예,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공장 부지를 사용할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550만 원. 네, 저게 이제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환화 공인중개법인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예,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가 관계되는 거냐면 토지취득과 관계되는 수수료입니다. 토지취득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는 유형자산과 관계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요. 유형자산의 이름 토지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예, 토지는 원래 면세기 때문에요. 예, 공급 시에 면세기 때문에 그 토지취득과 관계되는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면 매입 쪽에 가셔야 하고요. 공제가 되면 51번인데 공제가 안 되면 54번 불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고요. 자,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빼서 예, 입력하셔야 되고. 자, 거래처를 공급처명에 넣고 예, 전자란에 열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로 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니까 혼합을 하시고, 계정 과목 원재료를 토지로 바꾸고, 불공하시면 이제 공제 안 되는 그 부가세는 해당되는 자산에다가 이렇게 자산 취득할 때 자산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15일입니다. 예,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제품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출의 현과가 돼야 됩니다. 자, 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현과, 카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에서 22번 치시고, 자, 부가세 포함해서 예, 거의 지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넣으시고, 분기에서 1번 현금하면 다 자동으로 분개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입니다. 주식회사 영지실업의 당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5천만 원에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 3,500만 원. 이걸 1,2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처분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여러분 매출에 과세로 하시면 되죠. 21번. 자, 판 거는 차량이고요. 차량 운반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차량 운반구라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예, 처분한 금액을 말하니까 1,250. 연기실업.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요. 저 분개는 혼합하셔야 되죠. 자, 분개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변에 제품 판게 아니라 차를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장부에는 취득원가 5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그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 번호 209번 치시고, 또는 감가라고 쳐서 차량 운반구 꼭 고르시고, 3,500을 입력합니다. 이 차가, 예, 1,500만 원짜리 차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1,250에 이제 팔았으니까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을 써야 되니까 보통 예금 쓰시고, 받은 돈은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제 받아야 되므로요, 1250만 원에다 부가세 10% 더해가지고 1375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최종 손실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입력할 때 편합니다. 미리 손실액을 써놓으시면 마지막에 최종 검토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50만 원 손해를 봤죠. 네, 장부 금액이 시드공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네. 5천에서 3,500 빼면 5천에서 3,500 빼면 1,500인데 그래서 1,250에 팔았으니까 250만 원 손해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회삿개 아니므로요. 예. 부가세 빼고 손실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12월 6일입니다. 임대인 하우스랜드로부터 생산부의 11월분 임차료 250만 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요, 매입에 공제받는 거죠. 과세 51번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임차료는 이제 임차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 생산부 거니까요, 제조원가로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급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외상은 이제 미지급금으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자, 분기에는 혼합하시고, 하단에 가셔가지고, 임차로 치시고, 제조원가 선택하고, 대변에 미지급급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12월 11일. 자, 마지막 문제가 되죠. 구매 확인서에 의해 주식회사 아카디 상사의 제품 1,1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에 700만 원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약소금으로 수령하였다. 제품 팔았으니까 약소금은 받으러미 되겠고요.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단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12번 영세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 아카디 상사가 무역하는 회사가 되겠죠. 예, 수출업자. 예. 이렇게 해서 혹시 물건을 팔게 될 경우 간접 수출로 보고요, 예, 영세를 적용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프로그램에서 12번 영세를 선택합니다. 자, 부가세는 없고요. 0%니까. 그다음에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영세율 구분은 자,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이렇게 쓰고 자, 서류 번호는 생략하고 예. 그다음에 혼합하시고요. 제품 매출 마진이니까 내버려 두시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700. 그다음에 나머지 차변에 상거래임으로 받으러 이렇게 4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31일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50만 원중 원천징수수익 13만 7,5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인 36만 2,500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올바로 회계 처리하시오. 예. 그러면은 이거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요. 자, 일반 점표 입력에 가셔갖고 수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점표 입력 누르고 8월 31일.
그리고 세액 부분이 이제 회계 처리 안 됐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이자 비용은요, 50인데, 세금 체감한 금액만 회계 처리됐으니까 50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세금 뗀거 있잖아요. 세금 떼고 이제 지급한 거, 이제 세금 뗀 거는 이제 상단에, 이름 핀칸의 하단에다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두 번째 줄에서 하시려면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돼가지고요. 수정할 때 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온천징수시 세금 때문에 예수금 처리해야 되니까요. 예수금을 하고 137,500원 딱 넣으면 이렇게 딱 회계 처리가 137,500원 딱 넣게 되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차변과 대변으로 되도록 이렇게 이제 얘가 대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차변과 대변이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 소득이라는 걸 지급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빌린 거에 대한 거니까 회계 처리는 이자 비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금을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실제 준돈만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은 전체 금액을 다 써야 돼요. 쓰고 그냥 뗀 거는 예수금이고, 뗐을 때는 이제 부채니까 부채 증가 대변에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영국의 톰스 사의 직수출하고 제품 매출액 3,000달러를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나 검토 결과 선적일 당시 기준 환율은 1,250원으로 확인되었다. 환율 잘못 계산한 거니까 숫자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저 이제 수출이니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자, 10월 2일 들어가가지고 자, 금액이 저거 3,000달러 곱하기 1,200원 이렇게 계산된 거잖아요. 이걸 3,000달러 곱하기 1,250원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37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끝입니다. 숫자만 한번 고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은요,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항상 수동을 먼저 푸시고 나머지 자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하는 자동 결산 분괴를 다시 한번 숙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분괴하는 거.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네 번째,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세. 자, 얘네들은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괴되므로, 상단, 프로그램 상단에 있는 결산자로 입력에다가 입력해서요, 회계 처리하시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요. 그렇게 좀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이 다섯 가지가 아닌 거는 여러분이 직접 분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직접 분괴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 결산 분괴라고 합니다. 그럼 수동이 자동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1번 영업부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하고 그랬으니까요, 소모품이 나온 거는 여기 보시면 자동이 없죠? 수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 현재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 원이 많아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없잖아요.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오고 있어요.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자동입니다. 그러면 순서는요, 1번과 2번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번은 일반 전표에다 넣어야 돼요. 수동은 직접 결산 일자에다가 입력해야 되니까요.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결산일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두 개는 회계 처리가 가능하셔야 되니까요. 분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업부의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하고 자산 처리했다는 거요.
결산 시에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산해 오고 있대요. 그러면은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인 소모품은 100만 원으로 통보받았다. 단 전산을 줘야 처리하고 금액을 음수입력하지 말 것. 사용 안된게 100만 원으로 통보받았대요. 예. 그러면 사용 다 됐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근데 얼마에 사왔는지는 모르니까 그걸 이제 조회해서 처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요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부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조회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결산 시에 이렇게 정리할 때는 데이터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표, 합계자는 시산표를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문제 푸실 때는 이 장부 쪽에서 또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시산표 갈게요. 시산표 가셔갖고 12월 31일 현재 소모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내가며 소모품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입니다. 소모품 250만 원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이니까 차변에다 써놓은 거죠. 더블 클릭하면 이제 날짜가 나와요. 7월 11일 날 250만 원어치 사온 거래요. 그럼 창을 닫고 그중에서 100만 원어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150은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부 쪽이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쓴거150 처리하고 대변에 소모품 대변에 소모품 써가지고요. 자산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월 11일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 원이 많아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대요. 현금 과부족 많을 때는 대변에 쓰기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결산시까지 오늘 찾아야 되는데 34만 원은 밝혀졌대요. 선수금으로 57만 원 중에. 근데 나머지 23만 원은 밝혀지지 않았대요.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남는 거는 잡입으로 대체하라고 돼 있고요. 부족한 거는 잡손실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입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럼 회계 처리해 보면 먼저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야 되니까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 57만 원에서 없애버리고 원인 밝혀진 거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거래처 입력하시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대변에 알수 없다 잡이기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동은 다 풀었습니다. 자, 자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요.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그래서 자동 처리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창이 뜨면 1월부터 12월을 치고 해당되는 내용을 계산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판매관리부의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자리는 여기 밑에 판매비와 일부한 관리비, 퇴직급여란에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입력하는 거예요. 결산 반영 금액에. 그 다음에 제조 생산부 거는요, 이렇게 상단에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할 금액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고 있대요. 추계액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봅시다. 2,500 가지고 있었는데 기초에 그 중에 800을 썼대요. 이렇게 800만 원 이렇게 800만 원 썼어. 자, 그 다음에 단기 설정은 그래서 1,300. 계산이 다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설정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이거 이해되시죠? 예. 이해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좀 설명하고요. 예, 곧바로 입력할게요. 3천만 원 전후 전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월 돼서 넘은 게 2,500인데
직공이 퇴사해서 이제 800만 원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00에서 800을 빼면 1700이잖아요. 그럼 3000만 원 만들어야 되니까 1300 이렇게 전입시켰다는 걸 설정했습니다. 이만큼 보충했다고요. 예. 최초 생산부도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기초에 3000이고 3500 만들 건데 1000만 원이 나갔고 따라서 2100개 없으니까 3500 만들기 위해서 1500을 그럼 각각 집어넣으면 돼요. 자, 제조 생산부가 위에 나오니까 프로그램에서 위쪽에다 먼저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노무비 밑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1500을 넣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1300 이렇게 넣고 다 되시면 상단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요.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가 나오는데요. 예, 회계 처리가 완료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보시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4월에 롯데카드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카드 대금 결제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카드는 거래처고요. 미지급금은 이제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래처 원장에 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누르시고요. 자, 4월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 한 달치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짜에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되고 계정 과목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롯데카드 두번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미지급금의 이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잔액 보시면 잔액은 차올이율이니까 지금 사용 금액만 물어봤으니까 4월은 전체 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월의 사용 금액이니까요. 카드 사용하고 미지급금 처리하면 대변에다 쓰잖아요. 예, 대변에다 쓰니까 예, 대변 쪽에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전체 잔액 물어보면 잔액만 보시고 여기는 이제 4월의 사용 금액만 물어봤으니까 사용할 때마다 대변에다가 미지급금하고 거래처에다 롯데카드 이렇게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월 한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총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달로 물어보고 있고요.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일개표, 올개표 가셔갖고 조회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달로 물어보니까 올개표 가겠습니다. 한 달은 일개표에서도 가능하죠. 최대 한 달까지 되니까. 근데 올개표가 더 편해요. 보기에는 5월 두번 치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예, 찾으면 돼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여기 전체 총 지출액이니까 계란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95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을 다 시험지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용 깔면은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질문하면은요, 부가가치 탭으로 바꾸시고, 부가가치 탭에 가보시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고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발급이니까 매출이죠. 매출 탭에서 날짜는 4월부터 6월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신고 엔터 치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으니까요. 500만 원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